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천안본부점에 김정섭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CPI가 발표됐는데 오늘도 역시 뉴욕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어 지난주에 이어 재차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업종만 견조하고 빅테크와 소비재, 금융 관련 산업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애플이 5% 이상 하락해 3월 저점을 하향 돌파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기술 대형주들이 모두 3%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테슬라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불확실하다는 소식에 8% 이상 급락하며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8.3% 상승하며 2개월 연속 8%대를 유지해 긴축 경제 정책 경계심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4월 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우려에 채권 매도세가 집중되며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시선물이 급락하였는데요. 장시작 이후 10년물 금리는 다소 낮아지고 2년물 금리의 방향성이 엇갈리면서 국제금리 변동성이 커지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6월물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일보다 6% 상승한 배럴당 105.7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관 가동 중단을 밝히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부각되며 급등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을 중단한 가스관은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을 담당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합의될 경우 유가의 재차 급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미 증시 전반적으로 폭락장이 재현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MSCI 반기 리뷰와 플레이 엑스포 2022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MSCI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펜츄리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반기 리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SCI는 5월과 11월에 반기 변경을 하며 이때 시가총액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페니 펜츄리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유동 비율을 고려한 유동 시가총액 기준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오는 30일에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편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SK텔레콤이 편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편입으로 약 1,500억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SK텔레콤의 경우 편취되면 약 750억 원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SK텔레콤이 잔류에 성공한다면 시젠 혹은 녹십자가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내 최대의 윤복함 게임쇼 플레이엑스포 2022가 고향 킨텍스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되는데요. 각 게임사의 참여와 더불어 인플루언서 초청 경기 등의 e스포츠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 상담회에는 146개 게임 개발사와 172개 바이어사가 참가를 신청하여 역대 최대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년보다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참여 기업도 늘어나고 국내 게임 중소개발사의 해외 진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어느 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